안녕하십니까, 강병입니다. 드디어 AMX e스포츠 챔피언십의 11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인플루언서 전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기 리뷰를 위해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윤성로 선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의 윤성로입니다. 11라운드 중계를 제가 하면서 네. 진짜 역대 이 전체 시즌 중에서 가장 목을 많이 썼던 한성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제 인캠만 보더라도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있었던 일들은 또 중계 카메라에 많이 잡히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몇 번 네. 그래도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네, 다행히 그래도 그 드리프트하는 멋진 장면은 그 장면은 진짜 명품이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따였죠. 저도 밖에서 그게 그런 모습으로 잡힐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딱 그 카메라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보면서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드리프트 컴피티션에 나가는 차처럼. 아, 그러니까요. 네, 중계하실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멋있기는 했네!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왜 드리프트 퍼포먼스입니까? 이게 멋지긴 멋졌거든요. 그쵸. 아름답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피겨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진짜 멋있었어요. 스핀을 안 하고 네. 제대로 그 컨트롤 잡고 나간 것만으로도 사실 박수 받아 마땅하긴 했어요. 아, 정말 저는 네. 그냥 그대로 감자캐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흙밭까지는 안 밟고 네. 차가 또 트랙션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저희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 어떤 불만이었나요? 아니, 우리도 차 탈 줄 아는데 네. 왜 맨날 뺑뺑이 오벌만 태우느냐. 우리도 로드컵도 좀 타게 해줘. 네.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혹시 이게 야, 니들이 탈 수 있다 이거지? 어디 한번? 안 해봐라 라는 생각으로 혹시 그 브랜지에치 인디코스를 고르지는 않은 건지. 아니 이게 저희 팀의 그 슈퍼육천 클래스에 나가는 이정우 선수 네. 그리고 그 심레이싱의 고인물 네. 이영탁 선수 네. 이 두 명도 타면서 정말 어렵다라는 말을 계속 연발하면서 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저희한테 타라고.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코너.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다음 코너. 네. 그냥 어디까지나 끝까지 감으로만 타야 되는. 네. 딱 코너를 다섯 개짜리 트랙을 찾은 겁니다.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워낙 많은 크래쉬가 있어서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분명히 너무 억울하고 네. 안타깝고 네. 아 정말 좀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못 보여줬다 이런 선수들 팀들도 많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은 너무 열광하면서 봤어요. 저희 이제 채널에 또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사고 난 장면만 모았는데도 한 20분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모트라인 채널을 가셔서 얼마나 많이 바치고 또 얼마나 많이 제가 박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라운드에서 가장 보기 좋았던 부분들은 진짜 그 오뚜기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뚜기 정신. 다들 바치고 버지에 빠지고 스핀한 다음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달려. 또 이렇게 피트스루 페널티를 받고도 맞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또 열심히 달려서 다시 치고 올라오고 하는 이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어제 그 혼전 속에서도 네. 토이 선수가 아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토이 선수가 자동차 유튜버들을 다 담궜습니다 지금. 맞아요. 안호준 씨, 저 데저트 이글 저기 럭스티비 3등을 한 게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초반에 한 10위권, 7위권, 8위권 이쯤에서 조금씩 올라오다가 또 뭔가 휘말려가지고 10위권으로 떨어지고 뭐 이러기를 반복했는데 중후반부에 그때부터 이제 사고 휘말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페이스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른 차들이 스핀하고 사고 나고 하는 거를 다 통과하면서 본인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다음에 본인이 포지션에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집중했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네. 소희님이 타는 그 레이싱 라인을 봤는데 네. 손모씨보다 좋던데요, 라인. 그 DCT 레이싱 팀에 괴물 둘이 있습니다. 괴물 둘. 맞아요. 이 긴장감 넘치는 대회 속에서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실력을 보여준 그 소희님도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 영찬 팀, 규민 팀 훈련도 진짜 괴물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정말 또 하나 재밌었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우승자들이 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직전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가로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마지막 턴을 나오면서 앞에 있는 스핀하고 있는 두 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거. 아, 저 그 장면은 봤습니다. 네. 네. 거기에 휘말렸으면 1위를 놓칠 수 있는 상황. 끝나는 거였죠, 그냥. 정말. 네. 그런데 그거를 뚫고 피니시 라인을 바로 통과를 했고요. 메인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네. 유석 선수도 그 마지막 파이널 랩을 들어갈 때 뒤쪽에 금화 선수가 유석 선수를 향해서 정말 스피너에서 어뢰처럼 날아왔어요.
그걸 정말 간발의 차이로 피해 나가면서. 아, 류석 선수님도 네. 그러면은 큰일이 날 뻔했네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죠. 어. 정말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 어떤 노련미 이런 것들도 돋보였던 게 저는 11라운드 가장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바치고 나서도 또 다시 나와서 네, 또 열심히 레이스를 해서 그래도 나름 네. 네,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3회 수행하고 네, 그렇게 어뢰를 맞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5위로 잘 마무리를 했다. 그렇죠. 자, 저희 5위를 마무리를 했는데도 저희 팀 성적이 여전히 5위입니다. 그렇죠. 전체 시즌에서 기존에 90포인트로 5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어제 포인트를 9점 정도 획득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네. 5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는데 네. 뭐 저희 팀은 그렇고 다른 팀들도 좀 혹시 뭐 성적에 좀 변화나 순위에 변화가 없는지. 결과적으로 이 시리즈 1, 2, 3위를 지키고 있었던 DCT 네. e레이싱과 DCT 레이싱 그리고 아틀라스 e스포츠 팀은 네. 여전히 순위 변동은 없이 1, 2, 3위를 지켜내는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위, 5위가 지금 다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4위에 울산 DR 그리고 네. 5위에는 맞습니다. DCT까지 있고요. 좀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네. 어제 가로드 선수가 가로드 했거든요. PSR이 무려 20점을 획득하면서 네. 기존 종합순위 13위에서 네. 이야 9위까지 9위로 4계단을 성큼 뛰어올랐습니다. 아, 네. 가로드님 저랑 그 첫 경기 때 네. 마지막에 그 명장면을 함께 연출해 주셨던. 아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금 다시 해석하면 나는 그 가로드를 내가 뛰어넘었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 동지 의식이 있다 이거죠. 아, 그런가요? 그 명장면을 네. 함께 만들었으니까 더 올라오세요 이제. 네. 네, 더 올라오셔서 함께 가시죠. 네 지금 남은 시즌 동안에도 계속 이런 그 페이스를 PSR이 좀 잘 끄집어준다고 네, 한다면은 네, 네, 네. 지금 이제 새롭게 7, 8, 9위, 10위권 싸움이 지금 이제 좀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맞습니다. 또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부터 피니시라인 통과할 때까지 운명을 네. 알 수 없는 혼돈의 네. 레이스로 이렇게 11라운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12라운드. 12라운드가 네. 열리는 장소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어디죠? 브라질에 있는 인터라구스라고 합니다. 포뮬러1이 열리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들 네. 욕을 하더라고요. 그 경기장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랙은 아니에요. 아~ F1 트랙 중에서 일단 랩타임 자체가 가장 짧은 축에 드는 굉장히 호흡이 빠른 서킷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 직선 구간이 내리막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슬립스트림과 추월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군요. 거의 모든 턴이 네. 다 추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네. 순위 변동이 실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욕을 했구나. 리얼 드라이버들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네. 이제 뭐 전략적인 어떤 디펜스 라인, 네. 슬립스트림을 이용한 전략적인 추월 계획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네, 지금 일정이 좀 뒤로 밀리고 있는데 네. 온라인 경기로만 따졌을 때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만의 순수한 실력으로 먼저 성적을 입증할 수 있고 네네.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단체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인터라고스의 12라운드 정말 리얼 드라이버들의 마지막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경기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1도 열리는 트랙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F1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은 인터라고스에서 경기 열리는 모습 많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몇 개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더라도 경기를 보실 때 어? 이거 내가 봤던 그 루이스 네. 해밀턴이 돌던 그 코너구나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경기가 더 재밌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AMX 스포츠 네. 다음 12라운드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